외국인들의 매수 규모는 저는 줄어들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실적보다도요, 이번 실적 발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워딩이 있습니다. 이게 감산입니다. 감산.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가가 잘 버티느냐, 호재가 나왔는데 주가가 올라가지 않고 떨어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향후에 5년, 10년 동안 향후 앞으로 저금리로 다시 갈 거냐 안 갈 거냐, 이게 관건인 거예요. 과거의 테마를 이룰 때하고 지금하고는 상당 부분 달라서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상승을 이끌었던 거는 예. 결국은 이제 외국인의 수급 매수였잖아요. 강력한 말씀하신 대로 3주 만에 7조 예. 엄청난 돈이 들어왔는데 예. 이게 이제 또 계속 이어질 것이냐에 대해서는 또 의견들이 달라요. 이제까지 사줬기 때문에 올랐는데 예. 어제가 저 뭐죠 한 매수가 조금만 줄어들면 예. 팔지 않고 좀 줄어들기만 해도 맞습니다. 주가는 빠져버려서 예, 그래도 빠지죠. 왜냐하면 네. 다른 데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수급이 예, 무너진 수급. 것 같아서 예, 예. 우리 국내 기관은 어떻게 쓸 것 같습니까? 올해 지금 들어서 외국인들이 6.8조 사는 동안 개인들이 6.5조 팔았거든요. 네. 국내 기관들은 어떻게 쓸 것 같습니까? 2,700억 팔았습니다. 원망스럽죠. 국내 기관들은 저는 기관은 아니지만 증권사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국내 기관들 뭐 하는 거야? 별로 돈을 못 버는 것 같아. 뭐 하는 거야? 이런 말이 쉽게 나올 정도로 국내 기관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약해져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제가 변론을 좀 해드리면 국내 기관들은요, 주식만 하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도 하고 PFR 채권도 하고 원래 그쪽 사이즈가 더 큽니다. 네. 그쪽이 지금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운신의 폭이 없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기관 공모 펀드의 자금이라는 거는 결국은 누구의 돈입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돈이에요. 개인들이 펀드에 들어와야지만 그 돈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이 지긋지긋해졌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펀드고 뭐고 간에 개인 투자들이 엄청나게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기관들의 운신의 폭이 좀 없어진 거예요. 만일 여기서 시장이 2,5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추세적으로 움직이면서 시장이 좀 좋아지잖아요. 기관들 들어옵니다. 왜 들어오느냐? 돈이 좀 생기거든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채권 그쪽도 제가 기관들이 아마 3월 이후에 좀 들어올 것 같은데 요거는 내부적인 팁입니다. 1분기가 지나면 지금 그 채권발 우려가 조금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 장부상 손실이 어마어마합니다. 기관들 증권사도 그렇고요. 아, 그래요? 네, 장부상 손실이 어마어마한데요. 근데 이건 장부상 손실이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면 시중금리가 떨어지면서 채권 가격이 올라오면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어느 정도 회복은 됐어요. 됐는데 이번 1분기 정도 지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야지만 기관들은 운신의 폭이 좀 생깁니다. 아, 제가 지금 딴 말을 좀 하게 됐는데 여튼간에 국내 기관도 안 사고 개인은 내리 팔고 그리고 외국인이 조금이라도 안 사면은 그러면 시장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외국인들이 앞으로 계속 살 거냐 말 거냐 이걸 판단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특히 작년 7월부터 자꾸 최근에만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작년 7월부터 샀어요. 네. 근데 외국인들이 작년 7월부터 샀던 이유는 작년 7월에 우리나라 환율이 1,300원을 돌파했던 날이에요. 7월 1일인가 2일이. 그때부터 사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환율이 1,300원 위로 올라가서 1,440원까지 갔다라는 얘기는 싸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싸다는 우리나라 원화가 싸다는 얘기고 우리 원화로 바꿔서 주식을 사면 우리나라 주식은 싼 가격에 사는 우리 한국 베이스의 원화로 사는 것보다 달러를 가져와서 사는 사람들은 훨씬 싸게 산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매수를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1,270원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더 지금 사는 게 싸게 사는 거라고 판단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200원 안으로 내려와서 1,100원대로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지금 매크로 환경 속에서 쉽겠냐는 거죠. 아마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 규모는 저는 줄어들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 규모가 줄어들면서 바톤 터치를 기관이 받든지 누가 받아서 가야 되는데
만일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시장은 조정을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2월에 다소 조정의 여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시장이 조정을 보이면서 외국인들이 조금 팔잖아요. 환율이 다 튀어 오르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1,300원 위로 가잖아요. 그럼 외국인들은 어떡할까요? 또 다시 사겠죠. 그 위로 가면은.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은 이제부터는 환율이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주가가 달러 베이스로 볼 때 싸지는 상황이 되면은 들어오고 아니면은 조금 주춤주춤하고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그렇게 가면서 연준의 피봇이나 아니면 기업의 이익이나 경기 상황을 지켜보는 그런 과정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외국인의 그 매수세가 그냥 제 느낌적으로는 네. 이게 막 쏠리기 시작한 게 그 삼성전자의 실적 예상 네네. 실적 발표 이후 아니었나 싶어요. 그때 더 강력하게 네, 강력하게 그때 예예. 막 샀던 기억이 나거든요. 예예. 마침 삼성전자가 이제 본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 지금 뭐 97% 전년 동기 영업이익이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97%가 하락했다. 지금 보고 계시죠. 예, 저 예. 오늘 예. 엄청난 거잖아요. 예. 어쨌든 이 반도체주의 흐름 이제까지 좋았지만 예. 이 본 실적 나오고 예. 정말 안 좋았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나면 예.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왜냐면 이게 주도주 역할을 해왔으니까. 그럼요. 외국인 시장의 수급의 주도는 외국인이었고 이번에 황소가 확실한 게 외국인이잖아요. 그리고 그 황소들이 가장 많이 산 게 삼성전자니까. 그렇죠. 삼성전자에 따라서 늘 그랬지만 특히나 지금은 삼성전자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는 거니까요. 오늘도 근데 사실은 삼성전자 빠진 거에 비해서 시장은 잘 버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내일 시황 때문에 이렇게 장중에 이렇게 보면서 끌적끌적 이렇게 해놓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한 줄 딱 써놓은 게 뭐냐면. 미국 3대 지수 하락에 비해서 선방하고 있는 시장 이렇게 써놓고 지금 여기 왔는데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면서 리얼하게 보면 삼성전자 지금 2.8% 하락합니다. 그 저가가 61,400원인데 지금 61,600원이 계속 거래되고 있거든요. 반등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더 빠지진 않고 왜냐하면 이 방송 시작한 지 제가 지금 30분 지났죠. 30분 전에도 61,600원이었거든요. 지금도 61,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빠졌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실적 때문에 실적이 뭐 감익되는 부분이 지난번에 잠정 실적 발표했는데 그때는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굉장히 좋지 않게 발표했는데 이번에 또 왜 이랬냐? 사실은 실적보다도요. 이번 실적 발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워딩이 있습니다. 그게 감산입니다. 감산.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미국의 나스닥이 오르면서 기술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엔비디아는 뭐 36% 올랐고요. 테슬라 빼고, 1월만. 테슬라 빼고.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5% 정도 올랐어요. 네. 많이 올랐습니다. 얘네들이 많이 올랐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마이크론하고 SK 하이닉스하고 거의 삼성전자만 빼고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감산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재고 정리잖아요. 감산을 해서 재고를 줄여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도체 수요가 부진하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도 상반기 계속 안 좋다라는 보고서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좀 좋아진 건 왜 그랬냐면요. 연초에 CES가 끝나고 나서 소위 챗GPT나 아니면 뭐 메타버스나 이런 것들에서 갑자기 부각이 되면서 그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 데이터 센터는 무조건 더 증설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 그러면, 이제 월가에서 나온 미국에서 자료들, 이제 보고서들인 거예요. 겨울이 아직 계속 겨울이다, 봄 멀었다, 이러다가, 봄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보고서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올랐거든요. 이 중심 핵심 워딩이 뭐냐면, 재고 조정을 위한 감산이에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에서 감산 얘기가 나오기를 학수고대했습니다. 시장에서 모두 다들. 근데 삼성전자 올해 감산 기조 없다. 저는 못 봤는데 지금 대표님이 아까 보시면서 예. 네. 그래서 버려가지고. 예. 그래서 하이닉스가 3.4% 지금 하락하고 있어요. 예. 그 지금 삼성전자가 2.8% 지금 빠지고 있는 게 그것 때문이거든요. 근데 저는 생각해 볼 때 그동안 오름폭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시장이 기대했던 게 있었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빠지는 폭을 보니까 이거 이번에는 예전 같으면 시장이 굉장히 취약할 때는 기대했던 것이 안 나왔고 미스매칭 됐거나
아니면은 뭐 기대했던 수치보다 완전히 낮게 나오거나 이러면은 거의 폭락하거든요. 그렇지. 근데 제가 볼 때 이 정도는 상당히 성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외국인들은 얼마큼 하고 있나요? 지금 외국인들이 1,600억 정도 팔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를 파는 건지 뭔지 하이닉스를 파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샀던 거에서 일부 매도가 있겠죠. 근데 그 매도가 아주 강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뭐 그동안에 계속 제가 지금 변곡점이 있기 때문에 조정 보이고 가야 된다 가더라도 이런 표현을 좀 드리고 있는데 뭐 진짜 울고 싶은 아이 빤 맞은 거죠. 지금 삼성전자 요 얘기가 딱 워딩 나오면서 지금 빠지고 있는데요. 근데 그 빠지는 것 비해서는 뭐 일단 잘 버티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잘 버틴다는 표현을 제가 지금 세 차례에서 워딩을 반복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보냐면요.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트레이더들은요. 악재가 나왔을 때 그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가가 잘 버티느냐. 호재가 나왔는데 주가가 올라가지 않고 떨어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악재가 나왔는데 주가가 안 떨어지고 올라가거나 그냥 있다라는 얘기는 우리 경험했지 않습니까? 잠정 시적 때 악재 나왔잖아요. 근데 주가가 올랐죠. 왜요? 악재는 악재고 매수 산 거예요.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어떤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군요. 호재가 나왔는데 못 올라가는 애들은요. 그거는 호재는 반영됐고요. 호재는 반영됐고 다른 악재를 반영하면서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빠지는 거잖아요. 주식은 그냥 수급 아닙니까, 사실. 그러니 지금 악재가 나왔을 때 기대했던 것이 나오지 않았는데 만일 지금 현재 마이너스 2.8인데 이게 지금 이제 다시 한 3% 이렇게 가고 있네요. 이게 오늘 빠지면서 끝난다. 그럼 충격이 며칠 더 갈 수 있겠지만 이게 만약에 반등을 주면서 끝난다. 그러면 시장 내부적인 트레이더의 입장에서 관점에서 눈으로 볼 때는 아, 이거는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매도가 강하지 않거나 매수가 있네. 그러면서 시장은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냥 팁으로 그런 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근데 그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정확하게 예. 워딩에 대한 해석이 나오겠지만 예. 삼성전자 뭐 인위적인 감산은 없을 것이다. 이건 예. 뭐 정치적인 발언 같고 예. 그 다음에 작년 수준의 투자는 이루어질 것이다. 예. 그냥 그 정도거든요. 예. 뭐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 있잖아요. 예. 이번 기회에 우리는 공격적인 투자를 해가지고 그 치킨 게임을 했다. 예, 치킨 예. 우리 시장을 더 예. 확대할 예. 것이다. 예. 이런 얘기가 그냥 아, 전혀 또, 없습니까? 네. 네 그런 정도 수준이라. 예. 여러분 지금 방금 나올 때 지금 방송을 하고 있어서 예, 저는 여기까지 뿐이 말을 못 쓰겠습니다. 해석은 이제 나중에 읽어보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이 시장의 반응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번에 감산 얘기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요. 전체적인 흐름의 대세를 바꾸는 게 이게 계기가 되는 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딱 여기 그 나온 뉴스를 그대로 읽어드리면은 예. 그 투자 축소와 감산 계획을 물으니까 최근 예. 시황이 약세지만 미래를 예. 철저히 준비할 좋은 기회다라고 예. 생각한다. 최고의 품질과 라인 운영 최적화를 위해 생산 라인 유지 보수 강화와 설비 재배치 등을 진행하고 미래 선단 로드로의 전환을 효율적으로 추진 중이다. 뭐 캐펙스 내에서 연구개발 항목 비중도 이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그래서 요구에 대한 해석으로 메모리 한파에 따른 시장의 감산이나 투자 축소 기대감에 사실상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렇게만 나왔네요. 일단 악재는 악재죠. 시장 기대를 했기 때문에 악재는 악재인 거죠. 기대를 안 했으면 모르겠지만 기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고요. 지난번에 잠정 시적 발표할 때랑은 비슷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냥 반도체는 향후 우리 사회의 글로벌리 사회의 변화의 4차 산업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반도체가 4차 산업의 사인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필요한 것이고 결국은 성장 섹터이고 성장 산업이고 성장 사이클로 갈 건데 지금 안 좋은 상태에서 감산을 할 거냐? 감산보다는 그냥 쭉 이어가서 나중에 준비할 거다.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부사장님이. 요거는 똑같이 그렇게 얘기한 것 같네요. 지금 네. 보니까. 그런데 아무튼 삼성전자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도 외국인 수급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왜 그렇게 중요했냐면요. 차트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코스피 차트랑 우리 그 주요 지표 차트 봤잖아요. 네. 삼성전자는 더 극명합니다. 아, 그러네요. 딱 보시면 아시겠죠. 그래서 가끔 차트는 봐야 돼요. 지금 삼성전자의 삼성전자 가격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이 두 번의 고점까지 와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동그라미를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서 이거 주봉입니다. 이거 돌파하고 위로 올라가 버리면요. 삼성전자 이제 저점 찍었어. 이런 확신을 들 수 있어요.
이 차트로 볼 때. 근데 이제 여기에 가 있는 이제 전고점에 가 있으니까 야 이거 돌파할 수 있어? 내내 아까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게 제가 그거잖아요. 돌파할 수 있어? 환율을 봐, 금리를 봐.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야. 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이제 이런 게 나오니까 여기서 지금 대밀린 거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지수 우리 코스피 지수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가 저 직전에 저점이 있었고 그거보다 살짝 위에 저점이 이번에 있었고 이번에 떨어질 때. 이번에 떨어질 때 여기 한 6만 원 되겠네요. 이게 5만 5천 원이니까 5만 5천 원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한 5만 6천 원, 7천 원 사이에서만 오늘처럼 지금 악재 나왔는데 이렇게 잘 버티면서 이 사이에 있으면 저점 찍은 것 같아. 삼성전자 역선 사도 돼. 조정 볼 때 사야 돼.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죠. 이게 전체적인 우리 시황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중요한 거고 오늘 여기서 이 결과론적으로 종가에까지 보고 어떻게 반응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새 이 반도체 쪽 이건 뭐 미국도 마찬가지죠. 네. 그 저 뭐죠? TSMC도 좋은 실적 발표했고 네. 그다음에 요새 엔비디아의 상승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결국 지금 기술주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들 네. 이 빅테크 기업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또 최근에 네, 네. 살아나고 있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 불과 우리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가치주야. 네. 그리고 금리 인상기에는 중소형 가치주들이 더 많이 올라서 네네. 퍼포먼스가 네네. 이런 얘기였는데 네. 분위기가 이제 기술주 성장주로 넘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완전히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를 제가 감히 얘기 들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그거 제가 그 정도 영향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일단 먼저 큰 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13년, 15년 동안 저금리 거의 제로금리에 가까운 저금리 상태에서 성장주가 진짜 호황, 초호황을 누렸지 않습니까? 네. 미국에 그 빵이 생긴 거고 초호황을 그들이 누렸지 않습니까? 그들이 누린 이유는 딱 이유가 저금리 상태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향후에 5년, 10년 동안 향후 앞으로 저금리로 다시 갈 거냐 안 갈 거냐 이게 관건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금리가 미국 금리 기준 우리는 3.5% 미국 금리로 봤을 때 5%까지 간다고 치고 이게 다시 내려가서 예전처럼 거의 제로금리 수준까지 가려면 그럼 위기가 발생되는 거고 진짜 한 2%제 금리라는 거는요 그 국가가 이뤄낼 수 있는 GDP 성장률 실질 GDP 성장률하고 같이 맞춰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올해는 굉장히 낮지만 내년에 봤을 때 한 2%대로 금리가 만약에 떨어진다. 그렇게 되면 성장주의 기회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성장주의 시대가 지나고 가치주의 시대가 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론적 근거는 금리, 저금리 시대는 이제 지났다는 거예요. 물가가 높아졌고 이미. 네. 물가가 지금 떨어지면 얼마나 떨어질까요? 올해 말에 뭐 4%, 3% 후반 4%대? 내년에 3% 아래 2.몇%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 보면 금리도 예전처럼 가는 완전 그 저금리가 아니고 이제는 한 2%대의 금리를 이제 향후에 앞으로 가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장주가 아니고 가치 시대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요거는 긴 기간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될 개연성이 지금 제 주변에서도 꽤 이제 이런 쪽에 공부를 하신 분들은 그런 쪽에 논조를 많이 펴니다. 그래서 네. 저는 뭐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최근 들어서 지금 대표님 질문 주신 것처럼 왜 성장주가 올라오기 시작했냐? 이건 역시도 금리에 달려 있는 거예요. 미국 금리가 요번에 25bp 금리 인상 하면서 이제 3월이면 끝나지 않겠냐라고 딱 생각을 하니까 금리 다 올라왔네? 그러면 성장주, 금리를 쫙 올리는 동안 성장주는 쫙 빠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금리는 이제 다 왔네? 그러면 좀 반등해야지. 금리 떨어지는 동안에 얘들도 좀 올라와야지. 이 정도로 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어렵다라고 표현을 드리는 이유는 왜 그랬냐면요. 이제 금리가 떨어져도 예전처럼 완전히 제로금리 수준이 아니고 2에서 3% 수준의 금리를 생각하면서 바라본다, 앞으로. 만약에 그렇다면, 성장주들이 과거의 그 영화는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겠죠. 가치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어떻든 간에 지금 5% 금리에서 2%대로 떨어지는 구간에서 성장주들이 올라오기는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금리에 달려 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지금 저는 3월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기대가 또 뭐 실망이 될지 모르겠지만 3월에 전인대회 때 강력한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성장주가 또 움직여요. 네. 일단 같이 한번 또 움직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게 지금 이제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거고 하나는 물론 경기 한 세 가지 정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는 여러분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 속에서 이번에 만약에 성장주가 다시 간다면 말씀 주신 대로 기술주가 다시 간다면 이번에 과거에 십몇 년 동안 같이 갔던 그 그룹이 같이 갈까요? 같이 안 갈까요? 새로운 게? 예. 하긴 요새 뭐 예. 챗 GPT 예. 아주 난리예요. 오픈 AI. 예. 같이 안 갈 게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보면은 인텔 사지 말고 AMD 사라. 그리고 뭐 전통적인 뭐 마이크론 이런 것보다는 엔비디아 사라. 이렇게 갈리거든요. 그게 과거에 있었을 때에 우리가 생각했던 성장주의 저금리 기반의 성장주하고 이번에 새로 도래할 5년, 10년의 성장주와는 개념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똑같이 보지 말고 이제부터는 좀 차별화돼서 성장주가 갈 것이다. 성장주라는 거는요. 이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생각나서 갑자기 한 마디 더 드릴게요. 성장주, 가치주라는 차이는 가치주는 일반적으로 그 PBR이 낮은 자산가치주를 얘기 많이 하고 또는 현재 이익가치를 얘기 많이 하는 거고 그렇지. 성장주라는 거는 미래 이익가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다 이익가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성장주라는 거는 미래 이익가치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는 끝까지 사실은 미래 이익가치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는 성장주는 안 돼 이런 이분법적인 것보다는 미래 이익가치가 늘어나는 그게 가치주든 성장주이든 계속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더 직접 투자해서는 맞지 않나라는 생각까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그 뭐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챗GPT 예, 예. 뭐 다시 예. 로봇주 이런 예. 것들이 지금 큰 화제를 끌면서 상승하고 있는데 예. 이것도 그냥 일시적인 테마로 봐야 될지 아니면 정말 뭐 챗GPT 같은 경우는 아이폰 이후에 혁신이다. 네네. 뭐 이런 얘기도 뉴스에서 나오고 하니까 네네. 미국에서도 네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런데 뭐 미국에서도 깜짝 놀랐다고 막 그러잖아요. 이 정도까지 이게 열광이었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번 CES에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AI, 바이오 헬스케어, 로봇, 뭐 챗GPT 이런 메타버스. 이게 이번에 나온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계속 있었던 얘기죠. 계속 5년 전에도 있었고요. 계속 있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쪽 주식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예전에도 있었는데 테마로 이러다가 다 원위치하고 또 어떤 기업들은 아예 상폐되는 애들도 있고 또 어느 순간 되면 또 막 부각되다가 없어지고 계속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조심해야 돼. 말도 안 되게 예를 들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가 투자했다고 이거 올해 투자한 게 아니에요. 주가는 이번에 올랐지만 작년에 투자했잖아요. 그러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얼마로 써? 거의 200% 이상 올랐나요? 한 1월에? 아무튼 그렇게 올랐잖아요. 시가총이 얼마 된지 아세요? 1조 넘는 거예요. 1조 걸로. 6천억이 됐어요. 1조 6천억이 됐어요. 아, 그래요? 많이 올랐네. 왜냐면 네. 야, 이제 1조 되겠네 했던 네. 게 기억이 네. 나가지고. 1조 6천억이 됐어요. 그래서 걔는 좀 멈칫하고 있고 그 밑에 한 3천억, 4천억 뿐이 안 되는 애들이 막 올라왔고 지금 막 7천억, 8천억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막 키 맞추기를 하는 거죠. 테마가 이럴 때 이런 거거든요. 제가 왜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좋아요. 성장주라. 성장 앞으로 성장할 섹터가 맞아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시가총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면 갑자기 어느 순간에 정신 차려 보니까 그치. 뭐야 이거 아니네 이러면서 이제 매도하기 시작하면 또 그냥 급락하고 이래요. 그래서 변동성이 큽니다. 일단 먼저 그거부터 전제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변동성이 큽니다. 그러나 과거의 테마를 이룰 때하고 지금하고는 상당 부분 달라서 있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성장이라는 건 이런 거지 않습니까? 전기차 처음 얘기할 때 일론 머스크 사기꾼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 수소차 얘기할 때 수소차 뭐 조금 돌아다니기를 하지만 그게 언제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 또는 뭐 우주항공의 우주여행 이거 언제 돼? 뭐 아주 먼 일 아닙니까? 그렇듯이 로봇이나 AI나 챗GPT 이런 것도 10년 전보다는 5년 전에가 더 발전되어 왔고
5년 전보다는 지금이 더 발전되어 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발전되어 와 있는 게 드디어 이제 상업화되면서 제품이 나오기 시작한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항상 맨 처음에 테마가 이루어질 때 주가를 급등합니다. 그러나 상용화되지 않고 이게 다시 이익과 연결되지 않으면 급격하게 주가가 떨어지는 그 또는 어떤 기업이 뭐 없어지는 이런 게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이걸 굉장히 중요한 이론입니다. 캐즘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걸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지금 챗 GPT나 AI나 로봇이나 이런 메타버스는 아직 제품이 아주 나온 건 아니에요. 얘네들은 드디어 제품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상용화가 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많이 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로 우리 실생활에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과거에 잠깐 떴다가 빠진 거하고 이번하고는 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1월 효과로 대변되는 이 기분 좋은 랠리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아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네. 변화 가능성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어쨌든 2월 시장은 우리가 그래도 전망을 좀 정리를 해본다 그러면은 네. 계속 주의 깊게 시장을 관망을 해야 되는 건가요? 힘은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외국인들의 매수가 1월처럼 이 정도로 계속 이렇게 산다면 사줄까? 엄청난 거죠. 예. 또 팔 쪽으로 살까? 그렇게 생각이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힘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지난번처럼 2100포인트 때까지 그런 하락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또 말씀을 드리면 그쪽으로 떨어질까라고 사는 사람부터 그런 논리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그 논리는 뭐냐면요. 4월 되면, 3월 말 4월 되면은 1분기 실적 발표하죠. 네. 1분기 실적 발표가 또 엄청나게 좋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제 6월 또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3월에 중국의 전인대회가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4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가이던스를 내놓을 때 1분기와 2분기 가이던스를 내놓는데 대부분 어떻게 내놓고 있냐면 1분기를 지나서 이번 상반기를 지나서 하반기에 좋아질 거다라고 내놓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번 1분기 실적 발표를 하는 3월 말과 4월에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좋아졌을 개연성이 높아요. 실적보다는 그 가이던스 워딩이 좋아질 개연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시장이 그걸 기대하면서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1월에 급격히 올랐잖아요. 2500포인트 근처 올라왔잖아요. 네. 그럼 뭐 2300포인트 때 2350포인트 빠질 수 있겠죠. 거기까지 또 떨어졌다가 그랬다가 또 반등하고 해서 저점은 조금씩 높아지면서 움직이지만 그렇지만 가파르게 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가파르게 온 부분의 브레이크 그걸 조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조종 하락은 염두에 두면서 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참 요즘 변동성이 다시 커지는데 그래도 최근까지는 장중 변동성으로 마감이 되는 현상들이 있었어가지고 네. 계속 기대감을 갖게 하는 네. 네,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그러나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네, 살펴보면서 앞으로 2월 시장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고민해 보시는 거 필요하겠네요.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해 주신 교보증권 박병창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